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대비했나 줄줄이 3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수품제 선생님이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문제는요, 과거에 기출이 된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집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도 있는 경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주 출제하곤 하는데, 그 풀이 방법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유형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또 하나로 손꼽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어떤 문제인지 자 풀이 과정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확실히 뭐 그래도 일단 나머지 정리 문제니까 자 나눗셈 관계식부터 적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관계식을 적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나눗셈 관계식 작성은요, 지금 뭐 벌써 10번째가 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리라 믿고요. 자, 한번 가만히 관찰 한번 해보세요. 자, 우변을 보시면 x-3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해 봅니다. 자, 그럼 좌변은 3의 n제곱에 9 플러스 3이 플러스 b가 되고요. 우변은 당연히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 3의 n승은 뭐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3, 뭐 9, 뭐 27, 81 이렇게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눗셈 관계식을 지금 다시 작성할 건데, 자,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지금 관계식으로부터 구한 조건이 하나 있었죠.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자, 이 식을요, b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로 변형을 해서 피제수의 이 자리에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실력으로 충분히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우선 이 부분을 보시면 a로 묶어서 x-3이라는 인수를 찾아낼 수 있는데, 앞에 있는 x제곱과 뒤에 있는 마이너스 9 또한 x 플러스 3,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형해 놓고 보니까 자 x-3이 지금 좌변 우변에 다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3을 약분을 해주면 자 식은 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x에다가 3을 다시 한번 대입을 해줍니다. x에 3을 대입해주면 좌변은 3의 n제곱, 그 다음에 3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은 그렇죠, 이 부분이 날아갈 테니까 3의 n제곱만 남겠네요. 자, 이 좌변 우변이 같기 위해서 a 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마이너스 6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죠, a는 마이너스 5가 돼야겠죠. 마이너스 6이면 0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실수로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이런 오답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5. 자, 이 a값 마이너스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b값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물론 중학교 3학년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인수분해는 맞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풀이 과정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거보다 훨씬 쉽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학적 아이디어나 수학적 사고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풀이법을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별회를 준비했고요. 자, 풀이 과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눗셈 관계식을 작성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기서 x에다가 3을 바로 대입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변을 한번 보세요. 우변을 보시면 공통으로 x-3이라는 인수가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변은 x-3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좌변이 역시 x-3이라는 인수를 갖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변 피제수를 다시 한번 적을 텐데요. 우선 x의 n제곱을 적어 주시고요.
자, 이 2차식은 반드시 x-3이라는 인수를 갖습니다. 그러면 뒤에 남은 인수는 뭘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2차식이고 이 부분이 1차식이니까 뒤에 남은 인수는 1차식이 되겠죠? 물론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k라고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변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게 있죠? 잘 보세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곱한 것이 b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3k가 b이므로 k 값을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k가 마이너스 3분의 b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관계식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x-3이라는 인수가 모두 보이니까 x-3으로 약분을 해줍니다. 그럼 또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죠. 자, 그럼 좌변은 3의 n제곱, 그리고 3-3분의 b가 되고요. 우변은 3분의 n이 됩니다. 양변에 모두 3의 n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약분해 주시면요. b의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여기서도 또 실수를 많이 하죠. 자, b의 값은 9가 아니라 6이 되겠죠. 자, b가 6이니까 여기에 대입을 해서 k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바로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 자, 이제 어떻게 정리될까요? x-3, x-2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전개해 주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 얘가 바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일치하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라는 사실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1이라는 정답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뤄본 유형 30번 문제는요,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또는 참고서에서 연습 문제나 심화 문제라는 단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문제집, 뭘 갖고 계시더라도 이 문제가 그 갖고 계신 문제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문제거든요. 자, 좀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역시 잘 따라오셨으리라 믿고요. 자, 어느덧 30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신 대비 있나 줄줄이 첫 번째 영상부터 지금 이 30번째 영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정리하고 계시리라고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100문제가 다 채워지게 되면 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한꺼번에 몰아치시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차근차근히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0번째 영상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시 31번째 문제 들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